이제 후반 홀에 가면 좀 비슷한 상황이 나올 때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미정 선수. 네, 야, 초이스를 백스핀. 쳤죠. 너무 좋습니다. 이민정 선수도 완벽한 버디 찬스고요. 네. 오케이. 이미정도 놓지 않았습니다. 오늘 그린 적중률 80% 이미정. 뒤쪽으로 튀었는데요. 그 프린지만 살짝 벗어나서는 흘러내려가야 될 정도로 내리막인데요. 좋아요. 자, 이미정 오늘 버디 4개째입니다. 오늘 평균 타수 4.33이 나오는 가장 어려운 핸디캡 넘버원 홀에서 예. 거의 이글 같은 버디예요. 이미정 12번 홀 세컨샷. 네, 좋았죠. 핀을 살짝 지나가서 저 위치에서는 약간 이미정 6.5m 떨어져요. 자, 이미정 선수가 연속 버디 성공하면서 순위를 한 계단 한 계단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. 5언더파. 이제 선두와는 한타 차입니다. 이것도 조금 약한가요? 김효주 선수와 거의 같은 결과네요. 아, 아깝네요. 두 선수 다 아주 좋은 버디 찬스를 놓쳤습니다.